돈을 영어로 money라고 하죠. money. 넌센스 퀴즈입니다. 도둑이 훔쳐간 돈을 뭐라고 할까요? 슬그머니. 계란을 사 먹었습니다. 그 돈을 뭐라고 할까요? 좀 맞추시네요. 에그머니. 에그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한 돈 무엇일까요? 어머니. 꼬맹이 애들이 좋아하는 돈은 뭘까요? 할머니. 며느리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돈은 뭘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시어머니. 돈의 한계에 관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소개를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돈으로 사람을 살 수 있지만 그 사람 마음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호화로운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최고의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달콤한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는 있지만 시간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는 있지만 삶의 지혜를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지위를 살 수는 있지만 가슴에서 우러난 존경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약을 살 수는 있지만 평생 건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기쁨은 살 수 없다. 돈으로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내면에서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어떠십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들이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 곳에서는 이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도 돈이 좋아요.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그는 두 가지의 기도를 본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 상반절이죠.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간단하게 말하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두 번째 기도는요,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냥 매일의 필요를 채울 정도만 내게 허락해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부유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싶은 겁니다. 주로 이제 부자들이 빠지는 함정이지요. 모든 게 있어요. 돈이 많습니다. 돈으로 못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제는 한 구석으로 밀어 놓는 겁니다. 별 필요 없어요. 또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 그 이유는 뭐 당연하죠. 핍절함에 너무 쫓기고 시달리다 보니까 도둑질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된 짓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일어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것입니다. 아굴이 드린 이 본문의 기도 내용은 이렇게 단순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왜 아굴은 하고 많은 기도 중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다룬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유독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비유를 복음서에 총 38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38개. 근데 그 중에서 16개, 거의 절반 가까운 비유가 재물에 대해서,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아주 많이 하신 거죠.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룹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기도에 관해서 509절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215구절, 구원은 218구절입니다. 돈과 재물에 대해서는 몇 구절이나 다룰까요? 무려 2359절 이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만큼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실제 생활에서도
가정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신경전 벌이는 일, 이 돈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혼한 가정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런데 다 사실 합쳐보면요 54%가 돈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다. 이렇듯 돈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그러나 재물이, 이 돈이 또 주인 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징적인 것은요, 예수님이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고대 아람어인 만몬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만몬은요,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돈의 신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뜻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 유혹을 했듯이 마귀는 돈이라고 하는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크리스천들을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여러분, 얼마 전에 강남의 학원가에서 일당이 마약을 탄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뿌렸습니다. 몇몇 아이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걸 빌미 삼아가지고 그 부모들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지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아니, 아이들이 그 귀한 생명들에게 돈 뜯어내려고 마약을 먹였다. 여러분, 이건요, 돈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만몬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이쯤 되면 재물이,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또 돈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요,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적지 않은 분들이 막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코인을 하고 부동산을 샀고 막 그냥 급등하는 주식을 막 샀습니다. 비투를 하기도 했어요. 빚을 내가지고 막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한 걸음만 뒤에서 물러나면 분명히 이거는 세계 경제의 흐름상 거품 꺼지고 완전히 폭락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다 뭐에 홀린 듯 했죠. 그 결과 재산 날립니다. 빚에 빚이 쌓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상황에 빠져듭니까? 이런 시대에 한 푼 한 푼 모아가지고 언제 집 사고 언제 돈 모으고 언제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게 무리수를 두는 거죠. 성경은요, 벌써 오래전에, 역사는 돌고 돌지 않습니까? 인생사 늘 옛것이 새것과 같이 늘 돌고 돌잖아요. 벌써 수천 년 전 잠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23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자꾸 인간의 생각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재물과 돈의 유혹에 빠져버리면 그것이 잠깐은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도 날개 단 새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뭘로써?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대로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재물과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처럼 도움이 되고 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잠언이 그걸 말씀해요. 18장 11절 상반절을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아, 재물이 딱 어느 정도 돈이 내게 있으면요, 안전이 확보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고, 뭔가 재정적인 압박이 다가와도 이 비상금으로 탁 내놓으면 해결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견고한 성처럼 우리를 지켜줘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재물과 돈이 자칫 우리가 그것을 너무 의지하고 너무 붙들고 이 만몬에게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위험이 너무 커요. 어떤 위험입니까? 18장 11절 전체 구조를 한번 보세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가, 부자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우리의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이 부자가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줄 것으로 착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견고한 성으로서 성벽과 같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이러한 헛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은 저 구석으로 팽개쳐버리고. 그래서 오늘 아굴은 본문에서 기도하며 근심하는 거예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처럼 복잡 미묘한 것이 재물이요 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 크리스찬은 이 돈과 재물을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성실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성실하고 정직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으라. 어떤 사람이 생선입니다. 그 조기를 사기 위해서 생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아, 혹여나 이거 상한 생선 사면 안 되지 해서 조기 코에다 자기 코를 대고 냄새를 하면서 막 열심히 맡습니다. 생선 가게 주인이 도둑이 재발절이다고 그냥 화를 내요. 아니 당신 뭔데 도대체 멀쩡한 생선에 자꾸 이렇게 코를 박고 냄새를 더럽게 맡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말을 해요. 아이 주인장 화내지 마세요. 내가 냄새 맡은 것이 아니라 조기한테 귓속말을 했어요. 아니 뭘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 요즘에 바다 소식이 어떤지 물어봤어요. 그래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바다를 떠난 지 워낙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답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예전에 아주 그냥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부정직한 방법으로 분명히 부를 축적을 했을 것이다. 그럼 요즘 부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부자도 국민 10명 중 한 명만 정당하게 부를 축적했을 것이다. 나머지 9명은 다 저건 어떤 못된 방식으로 하여튼 속여가지고 부를 축적했을 거야. 심지어 여러분, 국민 10명 중 3명은 부자를 없어져야 할 사회 악으로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통계입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 이거 국민들이 한편으로는 이거 굉장히 이거 오도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회주의, 어쩌면 공산주의,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지금 세례를 받았는지 몰라요. 부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부자에 대한 이 증오심을 자꾸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막 부추킨 그러한 교육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편으로만 우리가 매도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다는 아닙니다. 미꾸라지 같은 자들이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몇몇 부유한 분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식으로 부정직하게 법을 어기기도 하고 남을 등치면서 남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며 부를 축적한 모습들을 또 눈으로 봐온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줘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던지 뇌물과 같은 부정직한 방식으로 돈을 긁어모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잠언 22장 16절에 보면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 요건 이제 뇌물을 매기는 거지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가?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먹어드는 것 같아요. 돈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법체계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사법체계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기 위한 일반 원리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걸려들어가지고 그냥 몰수당하고 교도소 가고 재물이 흩어져 버리고 물거품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13장 21절에 보니까 죄인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28장 8절에 보면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부의 거룩한 이동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원리도 구제 많이 하고 많이 돕고 하는 나라들은 점점 더 부유해져요. 그런 기업들은 점점 더 잘 돼요.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인정받고 잘 돼요. 자린고비 갖고 남 등치고 사기치고 빼앗고 부가 특정 집단에만 완전히 다 쏠려있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개인, 나중에 보면요 다 쪽박차고 다 몰락해갑니다. 사필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영끌이라든지 비투에 발을 들였다가 피눈물 흘리고 고통하고 후회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예외일까요? 아니요. 아마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크리스천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유혹과 그러한 시험 앞에 아주 그냥 vulnerable, 완전히 자기도 다 옷 벗은 것처럼 그렇게 다 시험과 욕을 받는 거죠. 그렇게 무너지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이 주신 경고를 기억했어야 하는 거죠. 잠언 22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보시죠. 시작.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반드시 그 빚 때문에 참 공고하다, 마음껏 살아가지 못한다. 이 사탄이요, 쫄개들 모아놓고 긴급 작전회의를 열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겼고 교회가 막 불을 붙듯 부흥을 하니까 이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아이디어 좀 내봐라. 저야! 네가 말해! 아이 귀신 중에 하나가 제가 좋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뭐야? 잠언에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귀신들도 성경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빚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화가 나서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 성경 구절을 아는데 크리스찬들이 빚을 지겠냐 이놈아. 그러자 참모 귀신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체에 이자를 내고 빚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을 정도의 아주 조금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 넣고 밑에 불 떼면 좋다 하다가 나중에 삶아지듯이 그렇게 조금씩 빚을 지게 하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저한테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이 박수를 치면서 야, 오랜만에 똑똑한 부하 하나 뒀다. 네 이름 뭐냐? 그러자 이 참모 귀신 말기를 저는 만몬입니다. 돈의 귀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우리 울타리처럼 치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영끌, 비투, 이거 눈물 흘리는 분이 지금 다들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있었던 그 돈을
적금이나 은행에 차곡차곡 저축을 했었더라면, 정직하고 성실하게 차근차근 모으는 것의 힘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은요, 여러 곳에서 그런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언 13장 2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28장 19절에도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3D 아니에요. 정말 땀 흘려야 하고, 잠 못 자고, 땡볕에 고생해야 하고, 새까맣게 타고.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고 더듬 보이는 일을 착실하게 하다 보면 축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예를 든 거예요.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돈을 모으겠나. 그러나 그 작은 월급 쪼개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과소비하지 않고 받는 월급 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떼서 저금하고 저축하고 적금 들고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이 불어나 종잣돈이 되고, 그 종잣돈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잠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한치 앞을 못 보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수천 년 세월을 검증받아 합격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여러분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재물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의 종이 되지 말라. 대신에 재물을 종을 삼으라는 겁니다. 재물을 다스려라. 자,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돈도 1번 선하다, 2번 안선하다. 답은? 지금 한 분 빼고는 다 헷갈리는 거예요. 선한 겁니다. 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가족을 부양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와 봉사도 하고, 한평에 내려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다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해나가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돈은 아름다운 꽃이다. 맞아요. 정말 우리가 돈을 선용하면 세상이 정말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이 되듯 그 돈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문제는요, 꽃이 썩어버리면 이게요, 악취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돈의 신, 만몬에게 매어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만몬의 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구리 두려워했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이제는 치워버리고 그 돈의 힘에 좌지우지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돈과 재물 역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재물을 종으로 부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지난번 말씀드린 구제입니다. 구제.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돈의 힘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 만몬의 강력한 도전과 영향력을 돌파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의 거룩한 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송순복 대표, 한 분은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순복아, 너는 갈릴리 호수가 되어라. 갈릴리 호수가 되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이해가 되더래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의 물의
근원은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입니다. 만년설이 있는 이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쫙 밑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물을 담아만 두고 있는 호수가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요단강에 물을 흘려보내줍니다. 수원지인 헐몬산에서 받아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내주는 이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약동하고 그 안에 수많은 물고기가 퍼덕거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물고기 잡고 살고 축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헐몬산처럼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재물과 물질과 복을 받아가지고 나만 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요단강 즉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손을 뻗고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면 여러분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가 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치죠. 감사가 넘치죠. 행복이 있죠. 구원의 복음이 그러면 힘을 얻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록펠러가 그런 거 아닙니까? 50대 초반에 당신은 불치병으로 죽습니다. 사형선고 받았는데 한 번도 돈은 억만장자로 쌓아놨는데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구제해줬더니 그 소녀가 병이 치유받는 걸 보니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래요. 그때부터 그냥 가속이 붙어가지고 여기 도와주고 저기 도와주고 여기에다가 도서관 세우고 여기 대학 세우고 막 병원 세우고 뭐 교회 세우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면서 결국 건강도 회복되어가지고 98세까지 장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재물의 종이 되지 말고 오히려 재물을 종으로 부려라. 그 또 다른 방법은요 여러분 11조입니다. 11조. 여자 세 분이 자기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해요. 아, 우리 남편은 집에서 완전히 대장 노릇을 해. 대장이야. 단 한 푼이라도 남편이 허락해야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두 번째 여자분이 말을 합니다. 아, 우리 남편은 아예 대장이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왕이야, 왕. 집안 모든 돈 우리 남편이 다 써버려. 그러자 세 번째 여자가 말을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 내가 하나님처럼 대해줘. 그러자 다들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남편?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해요? 어떻게? 나는 남편을 하나님처럼 대해. 우리 집안의 돈의 10%만 남편에게 주고 나머지 90%는 내가 다 써. 여러분 오늘날 11조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11조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지는 뭐냐면 간단하게 은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율법 시대에 하던 11조를 은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한다고 자꾸 그러느냐,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것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11조는 율법이 있기 이전에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11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거부반응, 알레르기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이 복음으로 율법의 시대를 열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지니라 오히려 11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말 그대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 많고 부족한 영원히 저주받을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건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를 받은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시대에는 그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았습니까? 그들은요 양과 염소를 죽여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양과 염소 비둘기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죽여서 피 흘려 죄를 용서받고 평생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불완전했어요. 그러나 그건 모형이었죠. 완전한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그리고 단번히 once for all 영원히 그리고 단번히 깨끗하게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는 은혜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지난주 우리가 배웠듯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마음껏 소리 높여 외치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우리들 율법시대 이스라엘은 여러분 경제 형편이 어땠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광야 생활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민족의 침입을 끊임없이 받는 정말 살아있는 게 기적과 같은 그런 고달픈 생활 속에서 십일조를 정확하게 그들은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굶지 않고 누가 나 죽인다고 하지 않고 우리는 이러한 여유로운 시대 속에 우리는 십일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비록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십일조에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지만 훨씬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의 일부를 모든 것 주님이 주셨습니다 징표로 십일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십일조 무용론을 외쳐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더 주고 싶은 겁니다. 못 줘서 안달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버리고 계산이 스며들어오면 그때부터는요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줄 거야. 받아도 이제는 아유 귀찮아 안 줘.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린 십일조를 통해 가지고 세상 욕심의 종노릇 만들게 우리를 유혹해 나가는 만몬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초점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의 종노릇 하는 대신에 재물을 종삼아서 하나님 말씀처럼 재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일조에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인 잠언에서도요 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십일조를 또 강조를 해요. 3장 9절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바로 그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재물과 물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족하는 삶을 살자. 재물과 돈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정확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과 재물은요 은사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하거나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릇이 준비되었다 인정하시는 자에게 판단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물질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달란트 비유 똑같은 것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받는 것에 훨씬 더 넘치도록 이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아 비교하면서 불평이 나고 원망하면서 마음이 그냥 종재기만 하니까 그걸 땅에 묻어놓잖아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돈과 재물은 은사로 주시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해야 할 일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얼마이든 간에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청지기처럼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잘 관리하고 우리가 정말 잘 선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아가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로 맡겨주시는 그러한 일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제대로 관리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원감 생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분입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웨슬리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의 집이 불에 타 홀랑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걸 전하면서 속으로 은큼하게 목사님을 비웃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당신도 이런 소식에는 어쩔 수 없을 거야. 근데 그 순간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아, 그래요? 집이 타버렸군요. 하지만 주님의 집이니 저는 괜찮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소유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 보면요, 처음 목회하면서 사례받았을 때 그가 생활했던 그 수준이나 나중에 정말 유명해져가지고요 사례가 많아지고 막 주변에서 여러 막 그냥 돈들이 들어왔을 때나 생활의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쟁여진 그 돈, 그것으로 선교사업에 쾌척하고 헌금하고 복음을 위하여 쓰고 어렵고 힘든 사람 구제하고 청지기 역할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수록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많이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구른 기도를 합니다. 30장 8절 하반절을 보세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자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족하는 삶. 왜요? 그가 구한 것은요 배불리 먹는 것이라든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라든지 자식들 유산 많이 남겨주는 것,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았던 것이죠. 30장 9절 말씀 보세요.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겁니다. 그 여러분 솔로몬도요 세상 부귀영화 다 가져봤던 사람이지만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2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말로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인간은요 너무나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조금만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아예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요. 조금만 없으면 비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굴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매일의 만나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만몬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 맞춘 인생을 살게 놀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아굴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팽개쳐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친밀함으로 늘 함께 동행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표준 새번역으로 보니까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이 말씀처럼 아굴은 자족함 가운데 경건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감사를 누리는 은혜 인생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이 자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의 영웅이 된지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민감하게 또 능력 있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리고 자족하며 그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마칠게요.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가이드 해주겠다고 나온 선교사님이 이 랜디 알콘 목사님을 선교사 묘지,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집트에서 선교하다 죽었을 때 묻히는 묘지로 데려갔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윌리엄 보덴이라고 하는 선교사, 여러분 지금 보는 이 선교사가 묻힌 비석을 딱 보여주더랍니다. 이 윌리엄 보덴은요, 예일대학교를 졸업한 수석 중에 수석, 정말 수재입니다. 게다가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가만히만 있어도요, 평생 그냥 유랑이나 다니면서 그냥 먹자 부어라 놀자 하면서 살아도 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합니다. 이슬람 교도들 이집트에 와서 내가 복음 전하리라. 유산 다 선교 사업에다 쾌척해버리고 자기는 이집트로 왔어요. 그런데 겨우 네 달 선교 사역하다가 척수 내막염에 걸려가지고 25세 나이에 하나님 부름받아 세상을 뜹니다. 이 랜디 알콘 목사님이 보덴 선교사의 비석에 써있는 비문을 읽었어요. 그것을 지금도 못 읽는답니다. 비문의 내용,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다.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이 가이드하는 선교사님이 아 이제 갑시다 하면서 데리고 가더래요. 어디 가요? 했더니 이집트 국립박물관으로 데려가더랍니다. 거기에서 뭘 봐야 하는가?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에 매장됐다가 발굴된 투탕카멘, 그 유명한 투탕카멘 왕의 무덤 전시품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내세를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들도 순장을 같이 해버리고 내세에서 쓰라고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그 피라미드 안에 다 무덤에 집어넣고 이 투탕카멘 왕도 여러분 보시듯이 황금으로 마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시신을 그 안에 미이라로 다 봉인해 넣고 내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1922년에 발굴될 때까지 투탕카멘의 모든 보물들과 그의 무덤 안에 있었던 것들 그대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 거예요, 내세에. 이 대조적인 두 무덤을 바라보면서 랜디 알콘 목사님이 깊은 생각에 빠졌답니다. 한편은 부유하며 자신을 왕이라고 칭했던 이집트의 투탕카멘, 그러나 그는 지금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로 고통받고 있고, 하지만 자기의 그 막대했던 유산도 다 포기한 채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노라고 이집트에 왔다가 25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뜬 윌리엄 보덴 선교사. 그러나 그는 자신이 믿었던 그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이 너무나 대조적인 현실.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돈과 재물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증명될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돈을 쓰는가, 카드 명세서 예결산 그 내용
이 돈의 흐름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초점 맞춘 채 살아가느냐, 아니면 심지어 만몬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초점 맞춘 인생 되어서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끝까지 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주인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왕성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